네, 2020 KX 라운드 따냈어요. 김태수 와이드 오픈 도전 깔끔합니다. 시도하던 이경민 선수의 발이 나왔고요.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태수 선수가 공간에 보이자마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금도 인정이 됐죠? 지금 장면 의점을 네. 잘 올라갔고요. 공을 살려냈습니다. 아웃넘버죠. 아웃넘버 골밑 넘어졌어. 하지만 좋아요. 결국 힘으로 네. 밀어넣습니다. 김재주 포스트 네, 대결도 볼만한데요. 네, 지금 장면에서 막혔지만 침착하게 밀어넣 지금 템포가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오, 돌아서면서 두 점 김민우입니다. 지금 장면 페인트 동작 이후에 마무리 장면이었고요. 네, 그대로 던집니다. 아~ 두 점 추가. 자, 그리고 마립을 해서 만들어주는 찬스도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요. 자, 공격력, 득점력이 좋은 선수예요. 이번에 이 체력적인 문제가 나오면 상대가 조금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민 흔들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패스 선택. 좋아요. 마무리. 아, 인앤아웃이네요. 메이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네. 결국 마무리 짓고 바스켓 카운트. 자, 중요한 점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3대 12. 정말 치열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메이드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어 시간 13대 13입니다. 오,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자, 김태수 15대 13. 13대 15. 멈춰서 김민호 핸드오프 두 점. 오, 좋아요. 동점. 동점을 만듭니다.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프리드로 두 개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외곽 비어 있습니다. 두 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이후에 어렵게 잡아서 마무리 짓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마무리해줬습니다. 아, 김민우 선수가 결국 높이는 있지만 지금 힘 파워적인 면에서는 약간 밀려서 골밑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이 몇 번 나왔는데 네. 이번에 중요한 타이밍에 엔드원 플레이 만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경민 오! 오! 엄청난 기술 보여줬어요. 이경민 지금도 어려운 슛이었고요. 깜짝 놀라셨는데요. 네. 네. 자, 이경민 선수가 아주 묵직하게 더블 클러치를 그렇죠. 지금 보시죠. 빠르지 않게 이경민의 더블 클러치. 네, 멋있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오픈부 결승 마스터홉과 크누트 스포츠. 크누트 스포츠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본인들의 좋은 장점, 피지컬적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줬고요. 그렇죠.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부 결승전 치열한 경기가 있었고요. 저희는 잠시